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큐티의 원리와 실행 말씀을 이루며 살다 이번 특세 주제로 정했고요. 우리 큐티 본문을 따라서 함께 큐티 원리도 생각하고 큐티도 직접 같이 나누어 보는 그리고 1년 365일 우리 큐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결심 약해지지 않았죠? 예, 서약하면서도 약간 또 보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끝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 분명히 끝까지 안 해요. 예, 제가 100% 자신합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요? 예, 당뇨 약 먹듯이 정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약 안 먹었으면 어? 약 안 먹었다.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큐티 안 했다. 예, 그렇게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듯이요? 출장 갈 때 기름 넣듯이. 예, 출장 가야 되는데 기름 없어요. 그러면 낭패를 볼 거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큰 낭패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넣으셔야 되거든요. 큐티는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등잔 밑이 어두워요. 예, 사역자들 또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하고요. 예, 마음 정한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무섭게 나가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하는데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큐티하고 말씀드릴 때만 우울한 척해요. 예, 그리고 뭔가 시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분위기 잡고 그런데 육신적인 삶에서는 갑자기 얼굴 펴지고요. 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세리의 교만이라고 불렀어요. 세리가 성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우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매번 그 모드로 나가는 거야. 세상에서는 자기 육신대로 살면서 성전 앞에 올 때만 우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세리의 교만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그보다는 바리새인의 회칠한 무덤이 더 나아요. 세리의 교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 모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먼저 믿은 성도들은 그래서 앞서 달려야 돼요.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나중 믿은 이들의 열심만 앞에다 내세우면 그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배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먼저 믿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앞서 달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에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여 세우는 거예요. 눈빛에 날이 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적용과 결단은 나의 성품과 행동 안에 말씀 적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적용과 결단은 엔터키라고 불렀어요. 엔터키는 뭐냐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나 뭔가 계약을 쓰든지 뭐를 할 때 마지막 오케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 진행돼 버려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눌러가지고 항공편이나 뭐나 이게 잘못된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일단은 두 번인가는 날짜가 잘못됐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는 페널티를 물었나 두 번 다 물었나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너무 성급하게 엔터를 눌러가지고 손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그래? 우리 특히 자매님들은 그런 거를 엔터하면 막 손이 떨릴 거예요, 그죠? 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신랑 오면 나중에 물어봐야 돼. 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어떻게 하니? 또 아이가 조금만 컸으면 물어볼 거예요. 야, 이거 하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잘못 누르면 어떡하지? 적용과 결단은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거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기 싫으면 어떡하죠? 엔터가 없는 거를 하면 되죠. 엔터가 없는 거. 엔터 안 해도 되는 거. 언제 한번 갈게. 그건 엔터가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엔터가 필요. 그건 엔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그러기는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 쟤는 맨 말, 나도, 너는. 예. 옛날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네, 어떤 한 친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친절해서 저는 그분이 교회 잘 나가시는 분이 알았어요. 교회 전혀 안 나가고요. 믿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만 보면, 목사님,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였는데 뭐 그냥 청년 같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저를 보면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왜요? 아니 그 하나님의 가호를 믿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글쎄요. 그때 사실은 제가 별로 은혜 생활을 못할 때여가지고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늘 낯설어요. 죄의식도 생기고 내가 뭘 좋아해야 돼? 저 사람 눈에 내가 좋아 보이나? 그냥 언사였어요. 표현이에요. 또 한 번 또 만났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좀 부담이 돼요. 워낙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또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저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공부하고 그런 스트레스나 받고 있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그러고 있는데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그렇잖아도 기쁘신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네.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인 모델로 교인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예? 예. 물건 사러 갔을 때는 딱 소비자 모델로 딱 바꿨다가 그 다음에는 또 교인 모델로 딱 이렇게 스위치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예.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고 무지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적용은 엔터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실질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가지고는 마음의 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365일 결정하기예요. 365일. 근데 만약에 365일 내가 안 한다고 벌금이 와 아니면 만웅이 와. 일단 해놓고 보는 거지. 그건 결정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분명히 안 할 거잖아요. 무슨 일 하나 생기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이 아니죠. 결정은 끝까지 해야 될 경우에 손 떨리는 게 결정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러분이 성품의 결단을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요. 그게 실질적인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잔돈에 약해요. 잔돈에. 그래서 스위스 가서 화장실 2유로 내는 거 그거 오래 생각나고 잔돈에 약해요. 예, 사진 찍혀가지고 딱 10유로 나왔는데 그거 오래 생각나고 억울하고 잔돈에 약하대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잔돈에 약해. 그래가지고 인터넷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달에 빠져나가는 거 뭐 0.99짜리 잘못 눌러서 0.99 매번 나가. 어떻게 해야 이거 도로 없애지?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죠. 안 써요? 그까지 1유로씩 뭐 몇 개 나가도.
제가 옛날에 독일어 어학할 때 그 어학 교재에 그거 있었어요. 야, 그 제목이 뭐냐면 그 과 제목이 Ich bin pleite예요. 나 이제 돈 없다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끼리 그러니까 친구끼리 이제 그 소위 컨버세이션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됐니? 난 플라이트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니?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조언해 줍니다. 여기 마르크 시절이에요. 여기 아이네 막 여기 쯔바이 막 그러다 보면 금방 100 마르크 된다 너. 그러다 보니까 너 전략해야 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죠. 작은 거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세계 선교, 그건 벌벌 떨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유럽 재규모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나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순식구 애들까지 25명 이름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불이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페널티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25명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가 손이 떨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 국제 조약이나 국제 어떤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제재 조치가 있어요. 그죠? 제재 조치가. 그렇지 않다면 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미끈하게 무슨 MOU 체결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그게 무슨 계약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쌍방 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예. 쌍방 계약을 맺고 서로에게 사인을 하고 인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주셨다. 아우, 너무나 좋아. Very kind of you, Jesus. 그런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아니죠. 쌍방 계약이죠. 주님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주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줬는데 도대체 네가 한 것은 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초신자들이 오셨다면 어우, 이렇게 무서운 교회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결정이 있는 곳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인간 위주의 자기중심적인 가짜 종교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음교회가 저는 그 교회를 꿈꿨어요, 여러분.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명이 쓸고 지나가면 그 결단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근데 사자들이 100마리가 싹 지나가는데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사자들이 전부 다 마음의 결정을 안 했어요. 예. 나는 사슴을 먹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코뿔소, 나는 기린. 그런데 지나가는데 토끼가 하잇! 그러니까 사자들이 오! 예. 상상 속이었어요. 상상 속에. 아무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사자 100마리가 가는데 저거 할루치나치온이야. 그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컴퓨터에서 그죠? 사자 왕 가는데 훅 부르니까 사라져요. 찻잔 속에 태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은혜 없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혜 없을 때 말은 크게 하고 요만큼도 달라지는 게 없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겁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 니들이 될 수 있으면 더 크고 멋진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실제 결단은 요만큼도 하지 마. 그런 거죠. 뭐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결단을 하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컴퓨터에서 엔터키를 치는 것과 같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다. 끝까지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 행해야 된다. 근데 행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마음 정하고 사인하는 거 없으면 저절로 돼요. 돈은 알아서 뽑아가고요. 그죠? 계약서 사인했으면 시간 딱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뭐 모기지든 뭐든 하여튼 집을 사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찾고 찾다가 딱 정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제 뭐 공증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수도 없이 하는 날이 오죠. 네, 사인을 여기저기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뭐 부동산에서 섹트라도 주나요? 네. 이제 계약 끝났어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물 건너간 거예요. 이제 정해진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계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약속을 주노라 그런 거예요. 계약서를 새로 써가지고 주님께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응답할 텐데 그런데 네가 나를 구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시. 그런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는 복이 되리라 약속을 주셨고 그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네 본토 아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따라서 가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엔터하고 발을 움직여서 가죠. 발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임재하시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임재하시죠. 그러다가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날 자들이 이같으리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을 정하고 나는 그렇게 가버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진짜예요. 마음을 읽어보니까. 그죠? 예. 이거 먹을래? 그러는데 아이의 입에서 침이 돌고 있어요. 아, 이거 마음에서 벌써 먹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이거 먹을 거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별로 마음이 없어. 그럼 아, 싫구나. 싫구나. 싫지? 그럼. 아니, 싫다고 안 했는데. 예. 욕심으로 갖고 있으려는 거지. 근데 안 먹을 거지. 아니야, 이따 먹을 거야. 뭐, 쟤는 주면 안 돼. 예. 욕심이지. 근데 안 먹을 거지. 그렇잖아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행한다는 건 어려운 게 한 개도 아니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99세에도 100세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을 엔터키를 치지 않은 사람은 부자 관원 혹은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도 묻고 십계명도 지키고 좋은 얘기 다 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떠보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제안을 하죠.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짐이 될 거야. 그건 다 놓고 와. 그 대신에 내가 더 위대한 보화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당연하죠. 예수님 따라가면 더 좋은 보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예. 언더우드가 뭐 뉴욕에서 타자기 회사. 그거 알지도 못해요. 세월 지나면. 그래서 자기가 밥을 6끼를 먹었겠어요? 8끼를 먹었겠어요? 그러나 조선에 와서
복음의 선구자가 됐을 때 온 민족과 한 민족의 기독교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양화진의 언더우드의 가문.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과 결단을 못한 거죠. 그 말씀을 못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나를 따르라. 이건 위대한 메스터가 위대한 초대였어요. 그 따라가면 정말로 그의 운명과 모든 것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신약성경의 역사도 약간 조금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 결정을 못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거의 문 앞에까지 와 있었어요. 문 앞에까지. 그냥 예스 했으면 끝났어요. 마음으로 네? 그랬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예스 했으면은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냐, 저 포도는 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 부담스럽다, 뭔가 마음이 싫은 거죠. 예.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꼭 해야 될까? 은혜 안에 사는 법이 이거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생각은 많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이다. 베드로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할까? 성품이 알아, 행동이 알아. 두 가지 늘 말씀드리죠. 예. 성품은 내 마음의 결정이 드러나는 적용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어제도 제가 봤어요, 200개 큐티들. 근데 성품에 적용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이 안 느껴지는 적용들이 그냥 많아요. 그냥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하느냐고요.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마다 매번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먹을까 할 때마다 마음의 결정을 분명히 해요. 그죠? 안 먹을까 먹을까? 안 먹으면 좋겠는데. 그럼 안 먹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 먹을 거야. 그 결정이죠. 결정이죠. 마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큐티할 때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매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품에.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예. 손에 안 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세요. 결정을 내리세요. 행동은 손과 발이 움직여야 행동이에요. 그죠? 손과 발이 움직여야 행동이야. 이것도 쉽지가 않아, 여러분. 쉽지가 않아. 매번 어떻게 말씀을 손과 발에다가 붙이느냐. 예. 안 그러면 뭐예요? 상상 임신이야. 그리고 꿈이에요, 꿈. 예. 잠자면서 아이가 계속 화장실 가는 꿈을 꿨어. 근데 실제로 안 갔으니까 오줌을 싸는 거야. 그죠? 예. 쉬하는 꿈을 계속 꿨는데 화장실은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손과 발이 안 움직였기 때문이죠. 지갑이 안 움직였기 때문이죠. 내 시계가 안 따라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예. 나는 은혜 받고 언젠가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많이 있죠. 많이 있었죠. 근데 단기 선교도 안 가. 왜냐하면 언젠가 선교사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언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선교사 나가면 이제 큰일 나요. 나가면 선교지를 힘들게 만들어. 예? 항상 상상부터 할 거 아니에요. 상상부터. 예? 상상을 자기의 결정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적용과 결단은 저지르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저질러요. 또 이걸 영상을 혹시 누가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두 가지나 저에게 초청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1월 마지막 주인데요. 거기에 또 영국의 목회자들 주제도 본인들이 저기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한 주간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교회 일들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탁을 해요. 100% 장담하지만 제가 무슨 돈 받고 사려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영상으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얼굴도 걸려있고 우리 제자훈련과 예수님 체면도 걸려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결혼식에 축사를 해달라고 해도 우리 김재희 목사님하고 찍으면서 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고 다시 찍고요. 아니야 이렇게 찍고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네. 피곤해서 눈이 부어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찍어서 축복이 되겠나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방송국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죠? 예. 예수님이 무슨 박앤세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뭐 덕보는 거 아니라면 주님이 덕보는 거라면 내가 왜 거절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초대가 와서 얼마 전에도 망설이긴 했는데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회에서 또 뭐를 꼭 제가 해야 되나요? 그냥 돌아가면서 누구나 해도 되는 거라면 제가 안 하면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해서 유익이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결단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나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는 거라면 분명히 주님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신에 뭐 당신이 뭐 1,000유로 뭐 그것이 당첨됐어요. 저는 그런 메일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런 거가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요. 그 유혹이라는 건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예. 마약이 그냥 괜히 마약이에요. 유익이 많거든요. 예? 뿅가지. 예. 그 다음에 업돼지, 킥, 뭐 오만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대신에 부작용이 심각하죠. 인생 망가지는 거지 뭐 이제. 응? 어느 날 잠바에다가 마스크 끼고 모자 눌러 쓰는 거지 뭐. 뉴스 나오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여행사에서 당신 여행권이 당첨됐습니다. 전 열어보자. 그냥 바로 지워요. 그런 거. 그 저는 사기를 안 당해. 예. 왜냐하면 좋은 일 생겼다는 말을 저는 믿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빼앗긴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믿지를 않아요. 누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 좋은 일인데요. 한국에서 와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인 거 제가 들었는데요. 저 별로 그 얘기는 예. 그래서 아예 부탁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저를 추대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공치사를 해도 저는 거기에 별로 말려들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관계라는 건 제가 약해요. 바울은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신 걸로 간주해버렸어요. 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몰라요.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아주 죽도록 죽음의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가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로 했어요. 네. 홍콩의 목사님이 지난번에 영상 찍어 보내셨죠? 홍콩 밤거리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러더니 저보고 특별 새벽기도 설교 하나 찍어 보내래요. 이야, 들어주고 말로 받는 들어주고 말로 받아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 동역자인데. 그런 일들이요. 저한테 우리 양전삼에 물어보세요. 여기저기 지금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편하게 막 치고 들어와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365일 결단을 뭘로 채울 거예요?
아니면 저는 목사니까 300일 정도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넘어가겠죠. 마음의 결정은 하나도 없이. 네. 그러기에는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 철이에요. 우리가 메뚜기 되기로 했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한 철이네. 그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데 참 겨울이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는데 가다가 메뚜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들 몇만 번을 하겠나. C.S. 루이스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신앙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편지 써주는 게 그 편지가 만통이었어요. 만통. 그 만통이라는 얘기는요, 그 하루 종일 학문에 해야 되는 교수에다가 학자인데 그것도 자기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자기가 책 쓸 것도 많고 그런데 편지가 온 사람들에게 정성껏, 제가 그 C.S. 루이스의 책상 앞에서 눈이 시리게 그걸 쳐다봤어요. 그 복음의 답을 그렇게 만년필 찍어 잉크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쓴 편지가 만통이면은요 거의 날마다 한 통이나 두 통 이상을 늘 답을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거 돈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건 그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응과 결단이에요. 저는 이것을 명품 결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짧은 인생 동안에 명품 결단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예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두고두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두고두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 초기 선교사 때 말이죠. 평안도에 가서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정말 누가 같이 가겠어요? 누가 같이 갈까?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누가 같이 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러면 마음속에 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근데 제가 평안도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누가 같이 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런데 누가 자원하는 거예요? 지가 가겠구먼요. 지가 말은 잘 꺼낼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럴 때 나귀 주인이 그거를 정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에요. 예. 언제 엔터키를 칠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이에요. 지금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부탁했는데 일단은 익지 않음으로 오래 있다가 나중에 아 제가 늦게 봤네요. 그 핸드폰에 뜨는 거 다 알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고요. 네. 그럼 죄송하네요. 그 다음에는 빈정이 상한 게 아니고 삐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분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아. 미안하지만. 예.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한번 은혜가 식어지니까 기회가 오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지 않는 것 같아.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적용과 결단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비밀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은혜는 예스냐 노냐의 선택 질문으로 온다. 그렇죠? 모든 은혜는 예스냐 노냐 선택 질문으로 와요. 결혼은 예스냐 노냐 선택 질문이죠. Will you marry me? 뭐 반지가 뭐 케이크에서 나오든 뭐 콜라잔에서 나오든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든 Will you marry me?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혹은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할 얘기는 참 많은데요. 예, 오늘 간략하게 하고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는 기도, 제가 어제 말씀에 이때여서 그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찌 소리내어 우셨습니까? 어찌 우리의 통곡과 애통함을 그렇게 대신하셨습니까? 눈앞에 다가온 고난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여 격한 탄식을 토해내시는 구주의 눈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에 나와 싸우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셨죠.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몸도 성령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머무시면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그 몇 날 중에서 하루 오전을 잘라서 그 이야기를 20장부터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산헤드린의 대표적인 세 계층, 대제사장 계층, 서기관 계층, 장로 계층, 그 세 계층의 대표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인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인데 종교의 대표이고 예루살렘의 실세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죠. 그게 그들의 결정이었고 그 이야기도로 되었죠, 여러분. 그 대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당신이 이걸 가르치느냐?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는 맞아요. 당신이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회당도 아니고요. 회당은 랍비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제사장 계층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회당은. 예? 그런데 성전은 달라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서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죠. 예. 그리고 그들 외에는 가르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르치신 거죠. 예. 물론 제사장이 들어가는 영역은 아니었겠지만은 성전에서 그가 가르치신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느냐? 이 질문은 타당한 거였습니다. 타당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역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요한이란 건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요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이고요. 거의 정치인과 같은 거예요. 물론 제사장은 세습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홍보했던 홍보대사잖아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와 그 메시지가 막강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거든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그 얘기가 지금 생생하게 다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장엄한 광경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초긴장을 하고 대표가 와서 당신에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공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상모독으로 고발을 하고 재판장에 세울 건데 그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증거가 되는 마당이에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을 이중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대답해봐라. 이 사람들이 난처해졌어요.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온 거죠.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한을. 그러니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홍보했던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냐. 니들이 니들 입으로 얘기해라. 그들이 얘기하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큰일이 나겠거든요. 세례 요한에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가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인정을 하면 우리도 당신들이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왔고 너희들이 눈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온 거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겠느냐 내가 말을 해야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에 꼼짝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오늘 그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를 구별해주고 계시느냐면 사람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죠. 예. 사람 중심의 종교. 예. 그건 뭐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거 다 사람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면서 예. 점점 유물론적 사회가 되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가 뭐예요? 다 사람 노름이라는 거예요. 사람 노름. 교회가 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느냐? 헌금 때문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보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 교회 차려놓고 저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야.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보고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유경사업이라고 걸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병원을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 중심적인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사람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일어나고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개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완악한 백성들아. 그런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세상이고 물질이고요. 유물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얘기, 그 다음에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이겠지만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너무나 완악해요.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고 보내는데 보낸 사람마다 다 족족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원의 완악한 농부고 나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더 밝히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르치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누가는 그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장 32절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1.5m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면 내 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그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하늘의 비라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 중심의 그런 종교와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종교, 삶을 마주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은 향을 피우고 딩동 딩동 하면서 경건한, 성전 밖에 나가면 아무 표가 나지 않는, 어디에도 통용되지 않는 종교적인 종교를 주님께서는 물리치셨어요. No, thank you입니다. 비성경적인 종교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은 현실에서 먹을 게 많아서 부활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중에 뒤에 나올 말씀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시형제 제도, 형수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수혼 제도라고 했네. Levirate marriage더라고. 만약에 장남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가 7명이야. 아주 못된 예를 만들어서 드는 거예요. 형제가 7명인데 7명이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형제가 7명이 있기도 어려운데 그 형수님은 또 계속 살아계셔. 근데 7명이 아주 때로 죽어. 때로. 아주 못되기를 아주. 그래가지고 7명하고 다 결혼할 수 율법대로. 그래서 부활이 있어서 천국에 가면 그 누구 부인이 되는 거냐고. 아주 못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의 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장난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가는 것과 장가가는 것이 없어 이것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은 누구시지요?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할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너희들아? 예?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 아브라함 그 죽은 사람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도 지금 죽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살아있는 애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에게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저도 좀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저는 유교적으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지? 솔직히 얘기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진리 없는 종교예요.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라. 내가 다윗의 후손? 너희가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그런데 다윗이 나를 내 주라고 얘기한 것은 못 들어봤느냐? 시편에서. 어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맞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 잘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 방법이 없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머니도 모시지 않고 공생애를 떠나면서 마음이 쓴뿌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야고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도마처럼.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면서 자기의 구세주가 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허상에 물든 정격,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하고 예? 외식 나가서 스파게티 뭐.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뭘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종교가 100개가 있어도 그거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인간의 종교인 거 뻔히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지 않았다. 오늘 붙잡은 말씀, 복음을 전하실세 내게 말하라 붙잡았습니다.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순환 주간의 하루를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는요 순례객들이 꽉꽉 이빠이 찼어요. 만땅으로 차가지고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머무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요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감람산 동산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 그냥 야숙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애통함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도 그래서 감람산에서 야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와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태반이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적용과 결단입니다. 성품의 결단, 뭐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뭐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분명하게 가짜 종교를 버리고 결단이 있는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정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저도 바로 그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생명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번져가는 일에 분명하게 쓰임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동의 결단입니다. 어제 저녁에 파리연합교회에서 목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돼요? 코로나 상황 계속되고 큐티 세미나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합시다. 언제 할까요? 1월 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1월 중에? 그 스케줄이 많다는 1월 중에? 네.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네. 전사님 언제 할까요? 딱 하루가 나오더라고요. 30일? 30일 날 그날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예, 디아스포라 선교팀 전략회의 하기로 했죠. 예, 근데 30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0일 날 합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큐티 세미나 1월 30일 날 파리연합교회 시작으로 테이크오프입니다. 하겠습니다. 300교회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돼요. 예, 근데 해본 얘기라면 그딴 결단 뭐하러 해요? 그죠? 풀빵 하나만 또 못한 결단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요? 그건 아니죠.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죠. 예, 그러기 위한 생각을 드릴 겁니다. 모든 양육과 모든 예배 최선의 준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저하고 몸살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저는 최선이어야 준다고 생각해요. 아, 오는 분도 그 정도 성의 없이 와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삼류극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도 늘 우리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몸살을 하고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예.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저 그래가지고 유명해질 일도 없고요. 이제 늙어가는 일밖에 안 남은 목사예요. 그러나 남은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로마의 칼날을 피했어요. 그죠? 거기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우리가 선교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 도대체, 그죠?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선교를 자꾸 하라고 난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예. 선교의 명령에 순종한 이들이 모두 환난을 벗어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게 하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밤에도 감람산에서 야숙하시고 낮에는 순환의 주간에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매끈한 도덕과 유머러스한 비유들도 너무나 잘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 얻는 법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적대자들 앞에 왕처럼 서셨습니까? 하루하루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소시민의 종교 대신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모든 일을 살리기로 선포하셨습니까? 과연 나의 주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너는 내게 말하라 하셨습니까? 그 주님께 나의 두려움 기꺼이 던지고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